조슈아 세븐틴과 열애설이 불거진 지수의 정혜인이 짜증을 냈다. 세븐틴. 조슈아와 정혜인의 스타일 대결. 블랙핑크 지수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지수가 조슈아 세븐틴으로 돌아온다는 루머에 정혜인이 당황한 모습이다. 갑자기 팬들이 그 모습에 열광했다. 사실 정혜인이 지수와 열애를 하기 전부터 루머가 돌았다. 정혜인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세븐틴. 조슈아가 지수와 오랜 시간 열애설이 났지만 블랙핑크의 지수와도 루머가 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세븐틴 조슈아와 블랙핑크 지수가 2019년부터 중국 언론을 통해 열애설이 돌았다. 하지만 세븐틴 조슈아와 블랙핑크 지수의 열애설은 YG 엔터테인먼트 스캔들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에 띄지 않는 듯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YG 엔터테인먼트는 빅뱅 승리를 공경에 빠뜨린 버닝썬 스캔들로 타격을 입었다. 세븐틴 조슈아와 블랙핑크 지수의 러브스토리 시작은 세븐틴 정한과 여자친구 소원의 러브스토리에서 전해진다. 여자친구 소원과 세븐틴 정한이 세븐틴 조슈아, 블랙핑크 지수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핑크 지수와 세븐틴 조슈아의 열애 소식은 2018년 8월부터 시작됐다. 이 K-POP 아이돌 커플도 2020년 2월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드라마 스노우드롭에서 은영로와 그들의 소호를 연기하는 블랙핑크 지수와 정혜는 매우 로맨틱하고 슬프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지원하십시오.